자, 순식간 10시 50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도 주가가 상승이었죠. 2531, 지금 마이너스 15. 제가 어제도 공방하면서 오늘도 올라가면 매도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여기도 보세요. 오늘도 아침에 상승이었죠. 이쪽도요. 그죠? 이쪽도 아침에 상승이었죠. 858. 근데 지금 다시 마이너스 16포인트. 어떠세요? 여기도 매도, 여기도 매도. 어떠세요?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장세니까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뭔가 손에 닿으면 매도. 손에 닿으면 매도. 손에 닿으면 매도. 아, 올라갈 때마다 뭔가 매도대를 쓰면 매도. 이게 지금 저희 유료회원 방송용이라고 했죠. 저희는 지금 어디부터 매도대를 했냐면 보세요. 그냥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도 여기 올킬에서 매도가 나왔을 때. 어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이지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 뭐 난리가 났는데 벌써 여기서 매도. 여기도 보시면 올킬에 저희는 딱 이게 있어요. 근데도 어제 그렇게 돌아서 공부하시라고 하더라도요. 역시 외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전히. 그저 그냥 찍어주는 것만. 그렇게 계속 찍어주는 것만 가서 찍어보십시오. 그게 되나. 공부가. 어떠세요? 딱 매도. 아, 그죠? 이미 여기 위에서 매도. 우린 여기 위에서 매도. 30에 20이 쌍 모을 때 매도. 이거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먼저 매도 때릴 수가 있었느냐. 아, 여기 어떻게 먼저 매도 때릴 수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 얘가 계속 매도 구간이 나와있죠. 그죠?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라니까요. 잠깐 몇 번 설명을 드려도 쇠기의 경읽기입니다. 얘는 신호가 딱 나와요. 매도 때려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딱 매도 인버스 오버, 저기 인버스 오버 여기요. 벌써 여기 벌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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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여기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여기도 보시면 딱 분봉 매도요. 아, 매도요. 매도 매도 매도예요.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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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버스요. 인버스요. 여기요. 답답합니다. 공부하라 그저 찍어주는 데만 가서 그냥 그냥 무조건 가는 도장난 듯이. 제가 여러분들 어제도 얘기했죠. 제가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또 얘가 조금 올라가니까 여러분 내년까지 무조건 갑니다 라고 떠드는 이 마바라들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절대 그냥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거 절대 그냥 못 간다고 한 이유. 지금 급락 주니까 이제 정신 차릴 겁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도를 때릴 수가 있었을까. 여긴 왜 먼저 매도를 때릴 수가 있었을까. 물론 얘는 이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도 올라갈 때 매도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조목군들 여기 있습니다. 조목군도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실적 좋다고 한 것들요. 그죠? 현대일렉트리. 이런 것들 밑으로 내려올 때 계속 매수입니다. 한국우주 얘도 꾸준하죠.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것들 막 이렇게 막 무더기로 빠지는 거 말고요. 마이너스 3% 있는 것들 현대로템도 무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하는 건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귀중한 돈을 왜 아무데나 여러분들 베팅하십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내 귀중한 돈들을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CS윈드 이런 건 좋습니다. 이런 거 마이너스 3%이네 이런 거 마이너스 3%이네 이럴 때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갖고 보십니다. 롱토로 봤을 때. 다만 지금 장을 보면 이게 왜 매도였냐 말이죠. 얘가 이게 다 왜 매도였냐 말이죠. 이게 저 위에가 다 여기 매도 올킬 이거 매도 올킬 이런 차트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도 또 많은 분들이 또 회원을 가입하셨어요. 이제 그분들은 말 그대로 꽃길을 걸은 거죠. 근데 꽃길을 걸으려면 어디가 자갈길을 바시고 어디가 늪지대인지를 알아야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늪인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갖다 쏴야 되면 그게 돈이 되겠습니까? 딱 신호가 나오죠. 얘가 오바디. 자, 이제 얘가 올라갈 땐 또 어떻게 올라가는 신호인지도 얘기했어요. 역으로 오바디거나 30, 20 쌍바닥을 줘야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내에 관심을 갖고 보는 종목은 바로 여기 있다. 오늘도 아침에 올라갈 때 매도 열심히 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어제 지금 최근에 추천주가 없어요. 계속 올라갈 때 매도 때라고 그래갖고. 매도 때리세요. 아, 계속 제가 강조드린 건 매도 때리세요.
캐시가 중요해요. 캐시가 중요해요. 아마 요번 장을 보시면서 역시 그럴 겁니다. 바닥 지점도 정확하게 맞춰드렸고요, 여러분께. 이세 번의 바닥점. 세 번의 바닥점. 여기 매수, 여기 매수, 여기 매수. 뒷구턴 또 여기까지 매수. 바닥점 세 군데 맞춰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매도요. 매도예요. 32집 상봉이에요. 인버스 오버예요.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아직도 구독 알람 안 해놓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십니까? 무조건 간다 아직도 듣고 계세요? 작년에 그렇게 개고생하고 나서도 이 장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무조건 간다. 이거 저희는 중국보다 나쁩니다. 깡통 나와요. 조심하시죠. 그리고 바닥점 있을 때 바닥존이에요. 바닥존입니다. 끝내기입니다. 선택은 역시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직 구독 알람 안 해놓으신 분들은요 구독 알람 해놓으시고요 열심히 한번 배워보십시오. 자, 3% 이내 저종목은 관심 종목입니다. 고맙습니다.